오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는 고기잡이하러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된다는 것이 용납이 안된 거죠. 그러나 업으로 돌아갔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패고 저렇게 해도 실패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실패했던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실패했던 베드로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패자만이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노력과 의지와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잘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 하실 때,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찬물기 얹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결심, 자신의 노력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조금의 생각도 할수 없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손가락 하나도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의 열등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지는 것은 이 말씀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만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이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꼬꾸라져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실패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 설교의 열등감, 나는 약해서 안 돼, 이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실패를 통하여 주님이 비로소 주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두 번째로 은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 부인했던 것에 대한 죄를 씻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양떼를 맡으려면, 목양을 하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고 전적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으니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만 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넉넉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에 내려가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정말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만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십자가입니다. 질병도 무거운 짐이고 또 가난도 무거운 짐이고 실패도 참 극복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 십자가보다는 다 쉽습니다. 그 사람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맡기신 것, 내 양을 먹이라.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이젠 다 끝났나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무슨 부교육자를 사랑하라 또는 장로를 사랑하라, 권사를 사랑하라, 교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동안에 힘들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던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떤 시험도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쉽게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랑한다는 고백은 정말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감정은 거기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꼭 늙어서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이구나.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은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 그게 너무 마음에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 되느냐 남이 더 잘 되느냐 그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읽어보면 알죠.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요한도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같은 성질인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그 성질 다 죽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도무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기도의 사도고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의 장면을 그가 환상 중에 볼 수 있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한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따지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모세, 요셉 다 마음대로 못 산 사람. 다윗은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치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다니는 삶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게 그런 삶이구나. 저는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마음대로 못 살았더라고.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원해서 된게 아닙니다. 은퇴를 하는 것도 제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아, 이제는 좀 마음대로 살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은퇴 이후에 저의 삶이 점점점 전혀 제가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형태의 삶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좌절하기도 하고, 어떻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원하는 사람,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고 내게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저런 처지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그런 일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길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와 중국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와 또 북한의 지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듯이 중국 교회가 어려움, 핍박 가운데 계속 오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어려운 시기에 홍위병들을 통하여 중국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중국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중국을 공산화했던 공산 정권이 중국의 교회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기를 공산당 치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을 유지시켜 줄 테니까 그 대신에 공산당 하부 조직이 되라는. 그래서 세워진 게 삼자교회입니다. 이제는 공산당이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협조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안 가려면 삼자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삼자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공산당 밑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홍위병들이 삼자교회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 대못을 박고 목사들은 다 끌어내서 광장에 끌어내서 공개 재판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뒤지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서 말할 수 없이 폭행을 하고 끔찍하게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온갖 모욕을 다 퍼붓고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목사님도 나올 정도. 그 끔찍한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감옥에 들어갔던 목사님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삼자교회에 들어갔던 목사님들은 오히려 일찍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감옥 안에서는 그나마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홍위병들로부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서 성경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을 잘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일만 생각하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메마를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도대체 내게 임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진짜 이제 실패자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내가 무슨 아는 것이 있으며 내가 무슨 내 인생을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나? 지나고 보니까 어리석은 일밖에 없, 미련한 사람,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받고 살겠다, 이 마음이 분명한가? 두 번째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믿음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그 은혜의 눈이 내게 열렸는가? 세 번째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다 십자가에 처리하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가?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풍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가 저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체험이 있고 그 은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저 능력은 제 인생을 도무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 암흑에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 생명이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저희들이 자리에 다 일어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으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은혜의 갈급함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하루하루가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모든 이들 위해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손을 얹어주시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들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눈이 열리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정말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맡기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심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형편을 감사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온전한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병든 육신도 고치시고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되는 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고 하나님 억눌린 이들, 억압당하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그래서 반갑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재앙과 전쟁이 그치고 모든 지역, 모든 족속에게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